대륙간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폭탄 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국방정보국이 평가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위협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관계지를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 긴급 진단합니다.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합니다.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의 공간과 집무실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장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부인의 갑질 의혹을 전해듣고 부인의 공관 출입을 한 달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기 위해 맥도날드 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양측 입장 취재했습니다. 중국 수천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땅을 경매로 사들인 뒤 사유지라면서 막아버린 신종 알박기 현장이 논란입니다. 주차장으로 쓰이던 이곳은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으로 둘렀다.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겐 땅값을 시세보다 비싸게 불렀습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한반도 주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는 북한이 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기밀보고서를 냈습니다. 완전한 핵 보유국 진입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맥메스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핵능력 제거를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용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처럼 거칠게 예방공격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기고만장입니다. 괌 주변에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을 신중히 검토한다면서 미국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격랑에 휩쓸려드는 한반도, 오늘 첫 소식 안보 뉴스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괌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북한 영토에 미사일 포위 타격을 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말대로 하면 선전포고가 됩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에 수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서울 불바다, 오늘은 미국을 미사일 공격하고 일본을 수장시키고, 정말 미치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대단한 기세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북한 전략군이 괌 미군 기지를 겨냥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포위 사격은 괌 주변 해역에 IRBM 여러 발을 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북한이 특정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건 처음입니다. 실제로 사격을 할 경우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됩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또 미국이 예방전쟁에 나서면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예방전쟁 행위 징조가 나타나면 미국 본토를 우리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북한은 우리와 일본에 대해서도 핵 공격 위협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최근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비난하면서 일본 열도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통째로 태평양에 수장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어제 서울 불바다 위협에 이어 오늘도 서울을 포함한 13 야전군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미국도 오늘 아주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이민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됐고 내년이면 실전 배치가 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려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핵탄두 소형화는 이미 달성했고 재진입 기술만 남았다는 겁니다. 국방정보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2차 시험 발사를 보고 이 재진입 기술도 1, 2년 내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우리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 미 국방정보국은 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758kg과 플루토늄 54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 6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사실상 핵보유국 문턱까지 왔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이 오는 게임체인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휴가를 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목격하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을 보고받은 뒤에 한 발언입니다. 북한이 늘 해오던 초강경 발언을 연상시켰고 역대 최고 수준이라 미국 조야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 중에 기자들 앞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김정은을 비난한 후에는 대북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beyond a normal statement.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북한이 미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강력한 군사적 경고장을 꺼내든 겁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맞불을 놓는 듯한 화염과 분노 발언을 놓고는 단순히 말의 전쟁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미 위험한 한반도 핵 교착 상태에 더 많은 예측 불가능성을 던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맥맨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선제 공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예방전쟁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핵 교착 상태 말 참 재밌게 짓네요. 이 북한은 그럼 왜 괌을 겨냥한 걸까요? 인구 16만 명이 사는 거지도만한 조그만 섬이 괌인데 이곳엔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 사드가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략 요충지입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 전략무기가 출동하는 발진기지라는 점이 이유인 듯합니다. 김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합니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이 폭격기가 출발한 곳은 바로 괌입니다. 괌에는 이외에도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주요 전략무기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과거 B-52가 배치됐었고 B-2 스텔스 폭격기도 순환 배치됩니다. 앞으로 해군기지에는 핵잠수함이 배치돼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괌은 서태평양 미군의 중요한 전략적 허브라고 했습니다. 괌은 미국의 해외 타격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곳입니다. 또 괌에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북한이 괌을 타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같은 전략 무기와 6천 명에 이르는 미군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타격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에디 칼보 괌 지사는 북한의 포위 사격 경고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And additionally, I've reached out to the White House this morning. An attack or threat on Guam is a threat o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북한은 동해상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안 방어용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먼 바다까지 항해하더니 이번에는 스텔스 형상의 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한 신형 초계함이 미국 정찰 위성에 처음 포착됐습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최근 포착된 북한의 신형 초계함입니다. 미국 스텔스함처럼 옆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미 폭스 뉴스는 이 초계함이 동해상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미 첩보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사거리 130km의 KH-35 대함미사일 두 기도 장착했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활동했던 미국 항모전단을 겨냥한 군사활동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폭스 뉴스 보도는 기밀 유출이라며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신형 초계함이 미국에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는 근해 방어를 하는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장시간 먼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괌에 배치된 B-1B 랜서 두 대를 어제 다시 한반도로 출격시켰습니다. TV조선 안흥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일부에서는 상황이 엄중한 건 맞지만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고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장성 진급 보직 신고식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했습니다.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완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위기설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중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잇단 위협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3당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나날이 급진전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남의 일이고 오로지 과거사를 파헤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께서 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대북 정책이 중구난방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대북 정책으로 국민이 불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안보 포럼 ARF에서 그 상황이 실감났는데 북한 ICBM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마닐라 현지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채영 기자. 의장 성명의 규탄 수위가 이전보다 좀 높았죠? 네, 어젯밤 이곳 ARF에 참가한 27개국 외교장관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지지가 처음으로 명기되고 아세안 국가의 단호한 대북 입장이 반영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자, 그럼 북한 리용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이곳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쯤 숙소를 떠났습니다. 리용호는 기자들의 질문에 눈길만 한 번 준 뒤 말없이 공항으로 갔습니다. 외무상님, 마지막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위장 성명 내용 만족하시는지 회의 결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신 대표단 관계자가 북측 입장을 적은 한 장짜리 성명서를 건넸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왜곡하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의 주장이 의장 성명에 반영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타협은 없다고 의장 성명에 반발한 북한이 조금 전엔 무기형으로 복역 중인 캐나다계 한국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내일 사드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인데 성주 주민과 시민단체가 전자파 측정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찢어진 사드 배치 찬성 현수막을 지킵니다. 사드 반대 주민들은 마을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내일 사드 기지와 소성리, 김천 혁신도시 등 세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6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정부의 전자파 측정 자체를 막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파 측정 차량이 사드 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진입로를 막을 예정입니다.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전자파 측정 참관 제의도 거부했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자파 측정도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차량 진입이 가로막히면 헬기를 이용해 사드 기지 내부만이라도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성주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려 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 뉴스 시간에 연이어 밤 10시 긴급 진단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비는 주거비, 통신비, 사교육비와 함께 가계의 가치분 소득을 줄이는 4대 비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극증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의료복지 혜택을 너무 급격하게 높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대학병원을 직접 찾아 난치성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직 있는데 매일 심장 수술 있거든요. 큰 수술이 아침에 같은데. 힘이 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액의료비로 가계가 파탄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의 특진을 폐지하고 2인실까지의 상급 병실료와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63.4%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추진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그간 제외됐던 MRI 촬영이나 항암제 그리고 2인실과 일부 1인실 입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 이 그동안 건강보험 많이 냈던 부유층에게도 이 건강보험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간병비 지원 대상도 크게 넓어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태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직장암이 폐까지 전이된 50살 전용호 씨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RI 촬영에 암 제거 수술, 항암제 구매까지 하면 입원비를 빼더라도 연간 치료 비용이 1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찍을 때 MRI 이런 비용 부담이 80만씩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죠. 병을 앓고 있어도 진짜 쉽게 그 병원에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 씨의 경우 MRI는 12만 원, 수술비는 20여만 원으로 줄고 항암제도 3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입원비 부담 역시 내년 하반기 2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산모나 중증호흡기 질환자는 1인실도 건보 혜택을 받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지정하면 최고 50%까지 진료비를 더 비싸게 받던 특진료도 폐지됩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5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낮춥니다. 로봇 수술 본인 부담액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치매 진단이나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건보 사각지대에서 벗어납니다. 또 소득 하위 10%, 월 소득 약 1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간 80만 원이 넘는 진료비는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의료비가 사진다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의문과 걱정도 듭니다. 더 필요한 돈 31조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지,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앞으로 5년 동안 30조 6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계산합니다. 매년 2, 3%씩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 10년치의 그 보험료 인상 수준에서 아마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 쌓여 있고 정부 지원금을 7조 원 이상으로 늘리면 건보 적립금을 10조 원 규모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건강보험이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이면 모두 소진된다고 했던 발표와는 딴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비슷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 인구가 5년 전보다 105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은 하약한 건보재정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쌓인 20조 원의 적립금으로 당장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다음 정권부터는 건보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면서 청와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 본부장은 예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시절 황우석 사태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사퇴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청와대 시절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물러났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황우석 팀 연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황우석 연구팀에게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대미문의 과학 사기 사건의 공범격인 인물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앉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알고도 무시하겠다는 과학계 무시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무조건 기용되는 소위 노무현 하이패스, 노무현 프리패스 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차례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과학계 인재가 아닌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 본부장과 관련한 논란을 이미 알고 예견했다던 청와대도 여론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군 검찰이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간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조사받은 박 대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군 검찰이 수사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 의혹 사건의 압수수색도 그렇습니다만 다섯 곳이나 됩니다. 지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검찰은 오늘 박찬주 대장이 사용하던 제2작전사령부 공간과 집무실, 경기도 용인 자택 등 다섯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착수 닷새 만입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수첩, 공관 비품 등을 확보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군 검찰에서 15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박 대장은 부인의 부당 행위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부당 행위에 대해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 동안 따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부인이 공관으로 돌아온 후에는 공관병이 일하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각종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갑질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 대장은 보직을 옮길 때 냉장고 등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의 90%가 손상됐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부모가 맥도날드 측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맥도날드 측의 대응은 분통이 터질 법합니다. 들어보시죠.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살 배기 아기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증 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맥도날드 측에 전화했습니다. 의사 진단서까지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진단서상에 저희 제품으로 이제 발견된 질병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저희 의사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몇 시에 먹어서 탈이 났습니다. 이거를 적으란 얘기예요, 진단서에? 불가능한 요구에 정작 그런 진단서를 받아본 일이 있냐고 묻자 답을 못합니다. 네, 맥도날드 뭐뭐뭐 무슨 버거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가 분명합니다. 라는 진단서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알려드린 내용에 반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소연이 이어지자 맥도날드 측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가지고 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진단서를 받으셨나?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해 현재까지 매일 10시간 가까이 복막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아프거나 자식을 잃으면 그게 끝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잃을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신... 네, 맥도날드 햄버거, 이번엔 식중독균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비자원이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했는데요. 맥도날드 측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이 일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38종의 햄버거에 대해 위생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만 허용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결과는 당초 어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보류됐습니다. 맥도날드 측이 조사 절차를 문제 삼아 공개를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용기에 담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보통 이동 과정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선 매장에서는 햄버거가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안전해요? 네. 배 아프시다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오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정보 공개와 공방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알고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좀 찜찜해요.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차라리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햄버거는 어린이도 많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 결과는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르면 내일 법원 결정과 소비자원의 후속 조치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계란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발견되면서 이 살충제 계란 공포가 유럽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계란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산 계란으로 만든 과자들이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수입 과자를 주로 파는 서울의 한 창고형 대형마트입니다. 과자 하나를 골라 뒷면을 보니 원산지가 벨기에입니다. 원재료에도 달걀이 들어있습니다. 식약처는 벨기에산 달걀이 국내에 유통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달걀 성분이 함유된 벨기에산 가공식품들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산 과자들 역시 벨기에 달걀이 사용됐을 위험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럽산 과자인데 재료의 원산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적합하게 이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상품들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뭐 식약처나 이런 곳으로부터 어떠한 그 내용도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달걀에 들어가 문제가 된 피프로닐 성분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럽에서 관련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검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뭐 문제가 되는 그 물질이 포함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요.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오염된 달걀 수백만 개가 폐기되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송민지입니다. 덥고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 주민들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착한 뉴스 종종 전해드리지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관리비가 걱정된다며 설치한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도 합니다. 실제로 관리비가 걱정할 만큼 나올까요?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30도 열기의 경비초소. 비라도 내리면 한평 남짓 공간은 사우나가 됩니다. 앵앵거리는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날립니다. 더우니 밖에 나가야 되는 거죠. 차라리 밖에 있는 거지. 여기서 더우면 앉아있어. 벽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언뜻 봐도 새 것입니다. 그런데 전원이 뽑혀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입주민이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설치된 거라도 틀면 되는데 안 테니까 좀 답답해지지. 인심 각박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내일 에어컨 설치 문제를 정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선 경비실 에어컨을 검은 봉지로 꽁꽁 싸매고 계량기를 단 적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돈 걱정 때문에 한 건데 비난이 일자 에어컨 밀봉을 풀었습니다. 전주의 이 아파트 경비실엔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원한 경비실은 네 곳뿐. 나머지 열세 곳은 에어컨이 없어 찜통 더위를 참아야 합니다. 다 돈 문제입니다. 경비실의 에어컨. 주민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춘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우리 경비실 모두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고맙다. 응?
에어컨 4대를 설치하는데 1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563가구가 2,700원씩만 나눠내면 됐죠. 전기료는 가구당 매월 260원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막 이제 저희한테 막 인사해 주시고 뭐 이런 거나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냥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아파트 분위기가. 네. 시원함을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 취재입니다. 예, 오늘 좀 재미있는 예, 취재 준비했습니다. 박승재 기자, 이 잘 쓰던 도로를 사유지라고 이제 막아서 이 길을 막으니까 통행이 안 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도로인데 따지고 보면 사유지더라. 그런데 길을 막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도로나 통로를 경매로 먼저 낙찰을 받은 뒤에 인근 주민들에게 선회백씩 높은 가격으로 이게 땅을 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커먼 천막이 도로 한쪽 벽면을 둘러쌌습니다. 천막을 고정한 콘크리트 블록은 길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아예 길을 막은 곳도 있습니다. 이걸 치면 어때? 주민들이 써오던 길인데 표지는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이런 거 이제 써붙이고. 주차장으로 쓰이던 이곳은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으로 둘러싸여 더 이상 차가 지나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부딪혀가지고 그냥 차, 아유, 경사가 바닥으로 들이고 아유 미치겠어요. 우리 이게 줄 때문에 지금. 장애물이 설치된 마을 도로는 100여 미터에 달합니다. 300여 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에 난데없이 장애물이 등장한 건 지난 4월쯤입니다. 69살 홍모 씨가 경매로 나온 마을의 한 주택과 도로로 쓰이던 땅 600여 평을 낙찰받으면서부터입니다. 홍 씨 측은 주민들에게 땅을 3억 5천만 원에 사라고 권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가격이 있어야지. 천 원짜리는 야 이거 2만 원인데 사. 그럼 누가 사냐고. 홍 씨 측은 주민들이 남의 땅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에게 기부할 수 없잖아요. 정당당당하게 그럼 이걸 해가지고 내가 사. 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홍 씨 측은 이곳에 차단기를 설치해 땅 매입에 합의를 본 사람들만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자칫 화재라도 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초주택은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하면 연소확대가 확산되는 우려가 많거든요. 시도 속수무책입니다. 내 길 찾는다고 다 막는 거야. 걱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앞 인도 한중간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던 보도블럭들은 이렇게 다 걷어져 있는데요. 대신 그 자리에는 감자밭이 들어서 있습니다. 간판도 안 보이고 거의 3분의 2는 줄었다고 봐야 돼요. 1년여 전 전문 경매업자가 개발 보상금을 받으려 땅 70여 평을 2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은 뒤 감자를 심은 겁니다. 행정구역상 농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땅들은 보상평가금이 3분의 1밖에 안 줘요, 이게. 입주민들이 땅을 사려고도 해봤지만 땅값을 5억 원 넘게 부르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예, 방금 제가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박 기자, 예.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장애물 설치 이거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전부 막으면은 또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피하려고 보셨다시피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만 길을 터놓은 겁니다. 예, 결국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사실 행정당국이 매입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마저도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요. 또 강제 매입 역시 행정소송을 피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
예,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세청이 부동산을 사고 팔며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낸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286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분들 정말 우리를 덥게 합니다. 그중엔 20대 취업준비생이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김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준비생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반포에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자신 명의 기존 주택만 4채나 됩니다. B씨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대 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도 4억 원인 강남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지만 양도차액이 없다고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세종 지역에서의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대상 286명 가운데 다주택자와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부동산 탈세, 불법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 혐의가 있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포함됐습니다.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직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국세청은 다주택자와 연소자들의 주택자금 취득 경로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혐의자들의 가족과 사업체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재합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 영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제히 통신사들의 요금 담합과 할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우연이라고 봐야 할까요? 송빙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전격적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요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재 이통 3사의 데이터 기본 요금제는 3만 2천 원 선으로 비슷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6만 5,890원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조사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게 저건 기본 원칙이잖아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 3사가 약정 할인 기간이 끝나는 가입자에게 요금 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통신요금을 25% 낮춘다고 밝혔지만 이통 3사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요금 할인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반발 속에 규제당국의 동시조사 사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통신요금을 낮춰 공약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정위까지 나서며 이통 3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내일부터 전당대회 후보자들 등록을 시작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내일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경쟁자인 천정배 의원은 안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면서 1대1 맞짱 토론을 제안했고 정동영 의원은 천 의원과의 단일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안 전 대표를 돕는 송기석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들이 그 안 대표 출마 반대하는 이상돈 의원과 제가 짧은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언권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송 의원님도 원래 안 전 대표 출마에 좀 부정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하시는 이유 무시라고 해야 됩니까? 네, 출마 선언 전에는 기본적으로 예. 시점이라든가 뭐 다음에 명분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일단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벌써 6개월째 지지율 5% 미만 주요 정당 중에 최하위 이런 예. 상황에서 과연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이 정당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불가피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존에 유력한 두 분만으로는 과연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 점이 좀 의문이 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아마 이 예. 중대한 결단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송기석 의원님도 안철수 전 의원을 네. 이 국민의당의 대주주 혹은 창업주라고 생각합니까? 그 창당 과정에서 중요한 예. 역할을 했고 실제 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위기 상황에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한 분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이상한 창업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뭐 국민의당의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 그런데 지금 안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대선 솔직히 이제 이 방송용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말아먹은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패배의 원인을 가장 많이 안고 있었다 당사자가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곧장 당대표 나오는 것도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선 패배에서 가장 큰 책임은 안철수 후보에게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우리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다 예. 책임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은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이 이 위기 상황에서 패배의 책임, 지지율 낮아지는 데 예. 중요한 원인 제공한 그 책임감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위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총력전을 우리 당이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아니고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예.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크지도 않은 정당인데 네. 뭐 물론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거대 여당 야당에 비교해서 지금 의석 40석인데 이 내홍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물론 시점이라든가 명분 약한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출마 선언 전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좀 격한 표현하다 보니까 뭐 출당, 심지어 탈당 이런 것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 현재 오늘 이렇게 보듯이 그런 그 격한 표현은 좀 잦아들었고 이제 지금부터는 각 후보들이 당의 그 예. 어떻게 재창당 수준의 혁신 방안, 자기 이미지, 색깔 이런 것들 놓고 당의 테두리 내에서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그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다시 좋은 결과, 다시 더 비운 뒤에 더 굳어지듯이 예. 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 의원님,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을 믿습니까? 리더십에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이번 결단 과정을 보면서 좀 예. 바뀌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 수천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200명 가까이 숨지거나 다쳤고 주택 수만 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지진에 놀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부유먼지 탓에 한치 앞이 안 보여 길을 헤맵니다. 아야, 감 떨어지고 갈대 취해라 입시.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20분쯤 중국 수천성 주자이거우 지역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땅속 20km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00km 떨어진 청두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지진 발생 후 중국 중앙 정수지 국가 주석 중앙 군위 주석 시진핑 고도 중시. 현재까지 최소 18명이 숨졌고 180명 이상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명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예보국은 규모 3 이상 여진이 107차례 발생했고 앞으로 규모 5에서 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두 지진 모두 중국 대륙 아래에 있는 두 지각판인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천성에서는 지난 2008년에도 규모 8.0 대지진이 발생해 7만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지진 발생 지역에 있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 99명은 모두 대피했고 개인 관광객 안전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내용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패션을 다 쫓아가기엔 경제적으로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옷을 빌리고 빌려주는 공유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직장인이자 아이 셋을 키우는 문혜진 씨의 한 달 쇼핑은 이 박스 안에 다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옷 사러 갈 시간도 없거든요. 문 씨가 이용하는 건 일상복 대여 서비스. 스마트폰 앱에서 정액권을 끊으면 최신 트렌드부터 고가 브랜드 아이템까지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 주고 사기는 너무 부담되는? 네, 하지만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네, 그런 브랜드들이라서 좀 한번 트라이 해보고. 지난해 대기업이 개시한 서비스인데 기존 파티복 위주의 대여 서비스가 일상복으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탁부터 배송까지 고객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패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고 이제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이렇듯 패션 대여를 넘어 공유하는 서비스까지 생겼는데 렌탈 서비스에서 수요가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고객님들로부터 제품 좀 받자. 고객이 안쓰는 가방이나 옷을 맡기면 빌릴 때 할인을 받게끔 해주는 의류 공유 서비스. 업체 입장에선 수급을 맞춰 좋고 소비자는 가격 할인으로 일석이조입니다. 빌리고 공유하고 패션도 경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빙상 황제 이승훈이 평창올림픽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도 홈 이점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다솜 기자입니다. 신혼여행도 미룬 채 몸 만들기에 한창인 이승훈.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의 금자탑을 쌓기 위해 훈련 기계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5시 반에 나와서 몸 풀고 훈련을.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선수로서 처음 맞는 안방 올림픽. 기대감이 크지만 다소 힘이 빠지는 부분도 있으니 그러니까 홈 이점은 스피드팀의 지금까지로 보면 홈 이점은 전혀 없죠. 1264억 원짜리 최신식 경기장을 두고도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치러질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올림픽 직전인 내년 1월쯤에야 얼음이 얼려질 예정. 슬레이나 스켈레톤 같은 종목은 더 많은, 훨씬 많은 시간을 연습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안방에서 열리지만 사실상 외국 선수들과 같은 조건인 셈입니다. 더 익숙하게 감을 잡을 수 있고 페이스 조절하는 부분에서 훨씬 수월해지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특별한 이벤트나 대회가 없기에 미리 얼음을 얼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종합순위 4위가 목표인 우리 대표팀의 맏형 이승훈에게는 분명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요즘 정치판은 한 사람의 인사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바로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기영 교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인사를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때 황우석 박사 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공동저자의 이름을 올렸죠. 당시 줄기세포 프로젝트 명칭이 황금박쥐였는데 이때 박자가 박기영 교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공동제자의 이름을 올려준 건 일종의 선물인 셈이었죠. 황 박사로부터 2억 5천만 원 연구비도 받았더군요.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는 청와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그 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다른 연구원에게 돌리거나 황 박사를 두둔했습니다. 이런 분을 R&D 예산 20조를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그 자리에 임명을 하자 과학계는 악몽이라고 말합니다. 야사당은 한 목소리로 청와대 인사 자충수를 비판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기사건 공범격인 그런 인물을 임명했다는 공격마저 나왔습니다. 그녀를 임명한 건 분명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 과학계 R&D를 책임지는 자리로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탈원전 문제로 갈라져 있는 과학계를 정치적 판단에 의한 인사로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오면서 30에서 80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동안 이어졌던 폭염특보는 오늘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열대 현상은 계속되겠는데요. 이 주말에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다시 찾아왔다가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곳곳이 30도 선으로 떨어져 한결 더위가 누그러진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서울이 31도, 대구 31도, 여수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광주 25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지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정이 비민주정보다 시민의 기본권과 이익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로 가해지는 다수의 폭증이 독재정에서 벌어지는 소수의 횡포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 믿읍시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